본문 5, 아유, 이거 봐, 이거. 1과 본문 5, 한 줄로 요약하면? 혼자 사지 말고 더불어 함께 와라. 내용 요약 1번. 현재의 조언대로 이번엔 시작되니까 누구의 삶을 뺏어 우리가 천천히 걸어내야 할수 있도록 응원했다. 2번. 결승선을 지날 때 관중은 자기 소년의 큰 소리로 응원했다. 3번. 그 소년은 진정한 선전은 역사를 그려낸 것이라는 모험을 다시 한번 자신의 장악으로 부정을 느끼겠다. 자, BT는 A and B 그러면 딜라이티드는 크로스는 건너다. 약간 선생님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네. 했었지 이거? 에이씨, 이거 그 무기 잡는 거 아니고? 아, 맞다. 그 스파이더. 이제 네가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골라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로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진짜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야, 이거. 이거를 20번을 돌려야 돼.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튀어나오는 거지? 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네가 선택한 게, 그몇 번이야? 이제 번호를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제. 응? 예. 네가 선택한 게 몇, 뭐 아무거나 번호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선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카드가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번호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라. 그럼 이제 선택을 해봐. 3.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지. 1. 2, 3. 이걸 선택했네. 나는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네가 선택한 걸 나는 이미 예측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왔어. 네가 선택한 거는 바로 이건가? 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맞춰보니까 맞네. 근데 맞춤 선생님이 오다가 바깥에서 뭐 꿈틀거려갖고 잡아갖고 왔거든. 이걸 이제 한번 봐봐. 여기다가 잡아보면 되게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막 잡고 열고 그 대신에 네 얼굴 쳐다보지 말고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오. 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근데 그걸 딱, 저기, 뭐야. 그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넣어놨거든? 조그맣다. 이거, 돌돌 마른 걸 내가 기억을 못하고, 아까 저거 찾다가, 이걸 봉투를 툭 건드린 거야. 갑자기 토르르 쏘여가지고, 아이씨, 깜짝 놀라. 이제.
아, 이게 뭐야, 이거? 문법 해야 되죠? 자, 1번 보니까 컷마 다음에 ing 나왔지? 컷마 앞에 나중에 나오는 ing를 분사 구문이라 그랬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뭐 하면서? arm in on 그러면 손에 손 잡고 그런 얘기지. 그들을 손에 손 잡고 붙잡고 있으면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arm in arm 이거는 대꾸를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안 돼요. holding them the arm in the arm. 대꾸를 이루는 말 앞과 뒤에는 정관사 더를 쓰면 안 된다. 우리 hand in hand, arm in arm, day and night 이런 말 있지, 그치? 다 대꾸를 이루는 말이고 거기는 정관사 더를 못 붙인다. 분사론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번에 보니까 병렬구제 나왔지, 그쵸? 관중이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땡땡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end 앞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 end 뒤에 일반 동사 과거형이지, 그치? 자, 부정대명사 the others는 어떤 경우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한 명하고 여러 명 전체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때 정관사 더를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둘일 때는 one the other지만, 셋 이상인데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the others를 쓴다는 거야. 자, 천천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the others가 몇 명인지 앞에 문장을 통해서 이미 알수 있는 나머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지. 4번을 배워보니까는 이게 비교급 병렬 구조인데, one or lot. 훨씬 더, 비교급 강조 or lot 나왔지, 그치? 훨씬 더 많이. 뭐 A 대 B는 B보다 더 A하다 그런 말인데, in any other, 어떤 다른 경기에서보다 이 경기에서 훨씬 더 많이 이겼다 그런 뜻인 거죠. than이 비교급의 기준이에요. 앞에 전치사 명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명사 나온 거야. 이런 형태의 문장에서 꼭 뒤에 in을 빼지, 전치사는. 그리고 어떤 다른 것보다 이 경기에서 해석적으로는 아무 이상을 못 느껴. 요런 병렬 구조 특히 조심해라 이거야. 전치사 명사가 병렬로 되어 있는 요런 구문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elt,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지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지. 자랑스러움과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런 말인데 앞에 형용사 and 형용사가 병렬로 쓰인 거지요. 다섯 번째는 in any other, you run before. 당신이 그 전에 뭐뭐를 위해서 뛰었다 이거죠. 근데 뭐를 위해서 뛰었다가 안 나왔어. 그래서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위치나 대시 생략된 거고, 우승을 위해서 경주하다 그죠. 우승을 위해서 경주하다 이런 거. 그래서 당신이 뛰었던 어떤 다른 것에서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교급 강조 방금 전에 나와 있지, 그치? 비교급 강조하는 말뭐 있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렇게 딱 선생님이 얘기했던 순서대로 다다닥 나오는 거. 제일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자, 그럼 본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Race again. 다시 경주를 하시오. 라고 그 현자가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finish together. 함께 경주를 끝마쳐 보게. 명령문이 나온 거지. The little boy stood. 그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자, The blind man. 그 시각 장애인과 The elderly lady. 그 나이를 드신 여자분. 할머니라고 보통 얘기하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팔짱으로 팔짱 낀채 붙들면서 이런 얘기죠. 분사 구문이지, 그치? The race began.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walked slowly with the others. 다른 사람들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체가 3명인데 주어인 그 소년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둘이잖아. 할머니와 시각장애인. 이렇게 나머지 숫자를 알수 있을 때, 전체가 정해져 있을 때 더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용 이해됐죠? 자, 근데 그 마침 밑에 보니까 구문풀이에 관사 없는 명사 그랬지, 그치? 네, 여기 지금 am, in, am. 요거에서 관사 없는 명사 이렇게
설명이 나왔지. 이게 선생님인지 우리 길라잡이에 정관사 덜을 쓰지 않는 경우에서 그 호수 대신 양식장 기계 같은 거 있어요. 옛날에 특강할 때내 친구가 유학 갔다 왔는데 마침 호숫가에서 낚시해가지고 회를 먹자 그랬는데 내가 인천에서는 저수지가 없어서 마땅한 데가 그냥 양식장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양식장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회를 떠먹었다. 그러면서 친구한테도 운동 안 하면 병 걸리고 학과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 정박사야. 라고 내가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스토리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정관사 덜을 붙이면 안 된다 그랬지. 그게 호수 대신 양식장이었어. 거기 호수 대신할 때 대가 대조야, 대조. 됐지요? 근데 여기 밑에 구문풀이에 이거 설명 나온 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시험에는 잘안 나오는데 품사론에서는 정관사를 쓸수 없는 대조나 대꾸를 이루는 표현. 거기 정관사가 안 나온다는 거야. When they cross the finishing line, 그들이 결승선을 지나갔을 때그 관중이 cheer the louder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소년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현자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가 말했습니다. Well done, little boy. 얘야, 잘했다. You've won a lot more in this race than in any other you've run before. 네가 뛰었던 어떤 다른 경기에서보다 네가 뛰었던 다른 어떤 경기에서보다 여기 전치사 명사 나왔지, 그렇지? In this race 이 경주에서 전치사 명사지, 그렇지? 이럴 때 된 이후에 인 빠지는 걸 되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네, 이겨냈네 이런 얘기인 거지. 누군가 함께 더불어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거. 그게 진짜 승자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지요. 됐습니까?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마라톤 대회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있잖아요. 그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체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 전략상 앞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뭐 이래. 근데 내가 뛰어가면 분명히 1등을 누가 봐도 저거 1등 따라잡는다. 근데 2등으로 뛰던 사람이 자빠졌어. 근데 그 사람을 지나쳐서 1등을 따라잡아가지고 결승선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그냥 이 사람을 가다 멈춰가지고 구축하는 거야. 그 사람 다른 사람 다 들어가지. 만 메타 경주 이런 거에.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우승 상금보다 그거에 감동받은 회사나 이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은 포상을 받았어. 막 자동차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판단이잖아. 이기려고 그토록 노력을 해왔는데 내가 이 사람 지나쳤다고 나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냉정한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마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에 감동을 받는 건 사람 인간적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인간적인 거에 감동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Now the little boy was greatly delighted. 이제 그 소년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어요. Proud, 자랑스러움과 다시 한번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됐죠? 이거 뒤에 리드모어가 나왔는데, 이거 리드모어는 하나?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자, 일단 우리는 그냥 해봅시다.